네, 오늘은 수입 신고 수리 전 세액 심사 대상 물품, 즉 사전 세액 심사 대상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 법의 38조인데요. 그 법령집에는 47쪽에 있네요. 예, 법의 38조의 2항 보세요. 예, 세관장은 무엇을 받으면 수입 신고서의 모된 사항과 이보에 따른 모된 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 신고를 뭐뭐 한 후에 심사한다. 일단 여기까지 한 문장 보시죠. 세관장은 뭔가 심사를 한대요. 그러나,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뭐뭐 후에 심사한대요. 뭔가 시기가 다른 것 같아요. 예. 세관장은 뭐를 받으면이에요. 일단은, 세관장이 뭐든지 다알 수는 없으니까, 뭔가 신고를 받아야지 심사를 하겠죠. 여긴 아마도 납세신고가 들어갈 겁니다. 납세신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어보시면,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심사를 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기 뭐, 받자마자 심사한다. 받으면 즉시 심사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지만 사실 바로 심사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이 납세신고가 뭡니까? 납세신고는 바로 위에 있죠?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 이것을 일항해서 납세신고라고 정의했거든요. 예. 이거를 받게 되면 바로 심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바로 다 심사하지는 않고 바로 심사하는 것들이 있는데 뭘 바로 심사하냐면 뭔가 사항과 사항을 심사해요. 어, 바로 심사하는 것들은 사항과 사항 등이네요.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입법에 따른 요건들을 갖췄는지에 대한 확인 사항을 심사하는 것이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바로 심사하는 것들은 앞에 이런 서항뭐 서항등을 사항 심사한다는 요걸 좀 리듬을 타가지고 외워두시고. 끊고 네. 그다음에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특이한 거예요. 기재된 사항과 확인 사항 등은 봐도 심사하지만은 이 신고한 세액, 이별표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 신고한 세액만큼은 이 신고한 세액만큼은 이거는 나중에 심사한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나중에 심사한다. 그래서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수입신고 수리 후 세액 심사 원칙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다만 앞에서 끊으시고,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보세요.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수리에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 관세권학보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모모한 후 세액 심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맨 끝에 보시면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도 심사한대요. 여기는 뭐그 문맥을 보더라도 여기 는 수리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는데 수리한 후 심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이 되면 수리 전에 심사한다 이런 맥락인 거죠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여긴 뭐가 들어갑니까 대통령령인가요? 관승장인가요? 아니죠 이게 이제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즉 사전 세액심사 대상은 시행규칙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기획지정부령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기획정보령을 자세히 찾아가 보니 이 옆에 시행령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행규칙 8조더라 이거예요. 시행규칙 8조의 제목 자체가 스위스빙고 수리전 세액심사 대상 물품이네요. 이게 중요한 거는 8조는요 1항이 있고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2항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2항이 더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항을 알아야 또 2항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입신고 수리전 세액심사 대상 물품 이 보시면은 음일 번과 이번 있죠 일호와 이호 그리고 이 나머지 삼사오호 그러니까 일호 이호와 이삼사오 호가 사뭇 다르죠 예일 호는 뭔가 혜택을 받는 대신 세액심사를 확실하게 하고 가자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 일호는 감면인데요 감면 감면 받고자 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제 전에 세액심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분할 납부인데요 이게 생긴 모양이 좀 많이 다르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잘 보세요 어, 1호에는 감면은 감면인데 그 감면의 근거가 뭐뭐에 의하여요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죠 조약에 의하여 그러니까 여기 이제 벌써 두개가 있는거예요 감면은 감면인데 법률에 의한 감면도 있고 조약에 의한 감면도 있는거예요 또인데 감면인데 무엇을 감면을 받는데요? 내국세도 있지만은 관세 또는 내국세이죠. 네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법률, 조약, 관세, 내국세. 물론 연결이 되는 것은 뭐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법률에 의해서 관세를 감면받는다. 또는 법률에 의해 내국세를 감면받는다. 조약에 의해 관세를 감면받는다. 조약에 의해 내국세를 감면받는다. 여기 안에서도 네개의 문장이 나올 수가 있네요. 그런데 이 감면의 근거는 법률이나 조약이라고 그랬는데이 분할납부는 보니까요 법제 107조만 얘기하고 있죠 법제 107조가 이게 바로 분할납부입니다 그러니까 분할납부 규정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법이 관세법이라는 거죠 조약으로 넘어가지 않네요 그죠? 예. 관세법에만 근거가 있는 분할납부 107조 규정에 의해서 관세분할납부하고자 분할 하는 물품이죠 예. 딱 보니까 용도세율 없는 것도 티가 나고 있죠 3호에 보니까요, 보가 그러니까 이제 3, 4, 5호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심사 받고 가자라는 거죠.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죠.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입니다. 다만 이제 단기체납이랑 소액체납은 제외하고 있는데, 소액체납이 얼마예요? 10만원이죠. 10만원 미만입니다. 미만. 그렇기 때문에 10만원은 포함이 되지 않겠고, 체납기간 7일 이내죠. 그래서 이내이기 때문에 7일은 포함이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은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을 해서 뭐뭐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뭐뭐 이 신고하는 물품 그랬어요.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을 해서 성실성 성실하지 않으면 불성실하다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들어가는 건 이제 성실성의 반대인 불성실인데요. 불성실 신고인이 신고하는 겁니다. 이게 말을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이 성실의 반대를 불성실이라고 쓰면 되고 그뒤에 신고가 있기 때문에 신고하는 사람을 신고인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거게에 불성실 신고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 관세성 고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이죠.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 재밌네요. 그죠? 그 다음에 5번은 기타입니다. 물품의 가격 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 신고 수리 후에 세액 심사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성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또 어떻게 외우고 계세요? 이렇게 외우지 않았습니까? 감히, 어디, 감히 관세를 체납하는가, 그죠? 감히 관세를, 음, 체납한 자는 분명히, 분명히, 예, 불성실한 사람이다, 그죠? 예, 분명히 불성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감히 관세를 체납한 자는 분 불성실 예. 말 그대로 감면이겠고요. 그죠. 이거는 그밖에 관성장이 정한 물품이겠고, 이거는 체납자가 신고하는 것이고, 이거는 분할납부이겠죠. 그 다음에 불성실 신고인이 신고하는 것. 음, 그래요. 그런데요. 여기 잘 보시면요. 음, 1, 2, 3, 4, 5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 단어, 뭘까요? 예. 관세입니다. 관세 보세요.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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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오엔 뭐 어디 있냐 그랬지만 여기 관세 있잖아요. 관세. 오에도 관세 있죠. 그래서요. 어쨌거나 관세라는 글자가 관세이든 관세청장이든 관세가 없으면 틀려요. 예. 세관장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요런 자리에 요런 자리에 세관장이 들어가면 관세는 아니잖아. 세관이지. 이것도 예, 음.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왕에 보시면 1항의 규정에 의해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 중에서 1항 1호 및 2호 그랬는데 이게 바로 관명과 분할납부입니다. 다 나왔네요. 그죠? 근데 그거가 관명과 분할납부의 전체가 다 사전 심사, 세액심사가 아니고 그 중에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심사를 한대요. 예, 예, 수입신고 수리 전에 이제 심사하는 이전 있죠? 전.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심사하는 것은 뭔가 이, 이 전자랑 비슷한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전자랑 비슷하니, 전자랑 비슷한 뭔가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적정 여부이죠, 적정 여부. 음. 수입신고, 예. 수리, 예? 수입신고 수리, 수입신고 수리 전의 심사하는 것은 예? 전에 심사하는 것은 바로 적정 여부입니다, 적정 여부. 그리고 수입신고 수리 후에 심사하는 것은요 여기는 지금 여기부터이지만은 여기 여섯 글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니 여섯 글자 여덟 글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덟 글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글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 들어갑니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죠 과세 가격 미세율 등 제가 읽은 것처럼 읽으세요. 과세가격, 미세율 등. 과세가격, 띠고, 미, 띠고, 세율 등.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잘안 외워져. 이게, 이게 더 발음, 리듬 타기 좋아요. 과세가격, 미세율 등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심사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1, 2, 3, 4, 5호 중에서 1, 2호는 적정 여부 심사와 과세가격, 미세율 등 심사를 구분해야 되고, 3, 4, 5는 그냥 사전심사. 입니다.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이고 중요한 것이니까 잘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